자,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순풍 선수는 사냥꾼과 기사를 선택할 수 있고요. 카이란 선수는 기사와 흑마법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맞물리는 좀 싸움이 되었기 때문에 네. 어떤 선수가 과연 좀 승리를 가져갈 수 있는 픽을 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준비 끝났다고 하네요. 경기하면 만나보시죠. 아, 두 번째 밀어냈어요. 사실 이 동족전이라고 하죠. 보통 다른 게임에서 아, 또 덱도 예. 덱도 똑같아요. 보니까 예 지금 멀록까지인데 이렇게 되면은 서로 멀록을 꺼내기도 그렇고 예 안 꺼내기도 그런 게 서로 죽은 멀록 합치면은 무각을 한 번으로 게임이 끝납니다. 그럴 수 있죠. 맞아요. 예. 그렇다고 서로 멀록을 애매하게 꺼내서 한쪽이 무가오를 썼다? 그럼 반대쪽 무가오로 게임이 끝납니다. 여기서는 정말 운영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네 실력 게임이다. 근데 사실 거기까지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들이 손패를 풀어 나갈 수 있는 드로우 카드들이잖아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사실상 좀 순서 싸움이 아닐까 네,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선수 다 손패는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무가오. 예. 자, 일단 여기서 턴을 넘겨주고 있고요. 1코스트에 풍악하던 사. 서로 멀록은 빠르게 잡히고 있고 그리고 한쪽은 무가오까지 잡았어요. 네. 오히려 이렇게 멀록 다 잡히고 무가오를 한쪽이 빨리 잡는 게 게임이 빠르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예. 안 그러면 서로 멀록을 안 꺼내야 되는 상황까지 가거든요. 네. 여기서 고통의 수행사제 내겠죠. 자, 수행사제 내면서 굳이 또 먼저 정리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렇죠. 예, 2 데미지 누적해둡니다. 네, 이렇게 되면 동전 울다만으로 수행사제 깔끔하게 정리해주고요. 그렇죠. 혹은 드롤 전혀 주기 싫다고 하면 이제 예, 그렇죠. 파멸의 연자 내고 교환을 한다. 좋은 판단이에요. 그렇죠. 예. 이제 필드를 잡으려면 울다만을 내는 게 방법일 수 있었는데 이거는 아예 손패 쪽으로 가닥을 잡은 거죠. 상대한테 주도권도 주지 않고 드로우도 주지 않겠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뭐 다음 턴에 반지가 나가도 되고요. 자, 이러면 결국에는 그냥 턴을 넘길 것처럼 보이죠. 자, 본체 치고 턴을 넘깁니다. 이제 오늘 기사덱을 4명의 선수 거를 보긴 했지만 네. 이렇게 무가오를 들고 오는 이유는 역시나 그래도 가장 힐기사 계열 중에서는 좀 안정적이고 콤보가 있다라는 점에서 쓸만하지 않나 싶고요. 실제로 해외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 무가오 덱을 이용해서 순위권을 찍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오, 네. 예. 자, 일단은 반지로 상하색 라이트 약간 의미는 없었고요. 여기서도 그냥 드로우를 보고 싶다면 그냥 엄숙한 애도를 쓰는 것도 방법일 수 있고요. 아니면 그냥 파멸의 연자 여기서 낸다. 파멸의 연자 네. 자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아, 여기서 전투대장과 푸르나가미 푸르나가미로 반지를 정리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고 전투대장에 파멸의 연자를 낸다 네. 이것도 또 방법일 수 있고요. 근데 정리를 하고 가네요 일단. 그렇죠. 자, 이러면 푸르나가미 전사 한 마리 죽었어요. 이게 카이란 선수가 지금 핸드에 멀록을 세 마리 잡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무가오리 없거든요. 네. 그러면은 무가오리 없는 상태에서 저 멀록을 꺼내기는 부담이 되는 거죠. 이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서 자 여기서 한번 이제 고민이 됩니다. 정말 운영 싸움이에요. 한 끗 차이로 경기의 승패가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전리품과 푸르나가미를 낸 다음에 전투대장을 푸르나가미를 정리한다? 그것도 뭐 방법일 수 있죠. 네. 혹은 푸르나가미 두 개를 내서 하나는 뭐 본체를 치고 하나는 멀록 전투대장을 정리한다. 이런 것도 선택지가 될 수 있고요. 자 전리품 수집가 내주면서 일단 전투대장 제거를 해줬고요. 자, 신성화 들어오셨습니다. 상하색 나이트가 나가면서 아마 핸들을 돌려보지 않을까 생각도 하는데 파멸의 연자
자, 여기서 파멜의 연자. 이거는 이제 손에 엄숙한 애도가 있기 때문에 애도학을 예. 만들어 보려는 건데. 예언자를 내서 신성화를 쓰고 상대 하순이 못 내게 만들 건지. 그냥 이렇게. 이렇게만. 이러면 영웅 능력은 쓸만했던 것 같거든요. 영웅 능력을 안 썼던 이유는 뭘까요? 글쎄요. 오히려 상대방이 애도각을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인가요? 굳이 따지자면 그거 말고는. 근데 그렇게 됐을 땐 사실 파멸의 예언자를 꺼낸 것 자체가 딱히 의미가 없었던 것 같아서. 예. 예. 상대가 애도각을 보려면 이번 턴에 이 파멸의 예언자가 정리가 됐어야 되거든요. 자, 푸른화가미까지 때립니다. 자, 필드를 일단은 먼저 잡고 있는 쪽은 카이란 선수예요. 자, 여기서 신성화 한번. 신성화와 애도각을 일단 한번 잡았죠. 네. 자, 그리고 애도 사용하면서 카드 두 장 드로우. 거의 대구성도 예.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보니까. 예, 한 많아도 두세 장? 예, 많아도 두세 장 정도 차이만 있는 것 같고 카이란 선수가 약간 커스텀이 많이 된 것 같은 게 아까 존스를 쓰고 그랬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좀 커스텀이 된 게 아닌가. 자, 지금 일단은 주문 발견해야 되는데 경기장 입장? 애매하네요. 기사 대 기사다 보니까 하수인을 많이 까는 경우가 없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상대 다음 턴 8만원 생각하면 참회를 가져오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예. 참회를 가져오고 여기서 참회를 깔아주면 빛의 라그나로스나 티리온 나왔을 때 뭐 우회로 쉽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눈에는 눈은 이제 무가올까지 갔을 때 경우인데. 와, 이거 눈? 이거는 글쎄요. 어떻게 작용할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 턴 눈눈이 사실 의외의 선택지였거든요. 예. 그 세 가지 중에서는 약간의 딜로 이긴다. 아마 이제 필드를 먼저 잡은 뒤에 딜을 넣어놓고 상대가 무가올로 마무리할 때쯤에는 그 돌진멀로 한 방 딜 정도만 상대 체력을 남겨놓고 나서 상대 끝냈다고 방심하게 만든 뒤에 눈눈으로 끝내겠다. 약간 그런 느낌인 그런 건데 느낌이다. 예, 그런 느낌인 건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자, 위다만 나가면서 티리온 3-4 앞주로 듭니다. 아, 여기서 만약 덱에 있었던 존스까지 지금 핸드에 갖추고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약간은 아쉬울 수도 있어요. 자, 9만화 턴 파멜의 연자. 애매하네요. 자, 일단 지금까지 죽은 멀록을 총합해보면은 푸르나가미 전사, 돌진 멀록이 3마리, 그리고 전투대장이 네. 2마리가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총 18 데미지가 나오죠. 그러면은 예, 여기서 무가옥도 먼저 쓸 수 있는 쪽은 순풍선수예요. 달렸으면 이제 힐각을 보는 걸 생각을 했던 건데 예.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고요. 그 판단은 나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사실. 그러니까 본체로 달리면서 예. 여기서 이제 파멸의 예언자를 내고 그렇죠. 예, 상대 정리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건데 그거는 좀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대도 아직 티리온이나 빈락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일단은 이렇게 되면은 파멸의 예언자와 함께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지금 멀록 만들어줍니다. 멀록 전투대장 내놓는 거 괜찮아 보였거든요. 전투장을 내놓는다. 그러면은 이쪽이 무가오를 먼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구코스트 턴 24 데미지가 나올 수가 있었어요. 다음 턴 무가오리 죽으면은 예 그렇죠, 맞죠. 예, 오히려 지금 파멸의 연자를 낸 판단은 되게 좋았는데 그럼 다음 턴 킬각까지 보고 멀록 전투 대장을 냈던 게 괜찮지 않았을까.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먼저 본인이 10코스트가 오고 예. 무가옥도 먼저 쓸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역시 동전이 상대방이 아직 있었기 때문에 약간 좀 예. 네, 맞습니다. 역필각이 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한 건지 동전 무가옥이 변수였죠. 예. 그렇게 됐을 때 일단은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무가옥 미러전이 정말 한 번씩 쓰고 게임이 갑자기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카이란 선수는 아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미리 달려놓고 그렇죠. 눈눈은
상대가 이제 무가울 킬각을 잡았을 때 네. 한 번에 뒤집을 수 있게끔 좀 만들어주는 건데 지금 현재 무가옥을 사용하면 18데미지까지 네. 들어가는 상황이죠. 자, 여기서 빌라그인가요? 네, 힐을 해줘야겠죠. 이쪽도 네. 이제 무가옥을 당하면 죽기 때문에 21체죠. 그러면은 여기서 카이란 선수 무가옥 뽑으면 이겨요. 자, 말씀하신 대로 예. 왜냐면 역으로 지금 무가옥 카이란 선수가 사용했을 때 18에 5데미지 추가니까 중요합니다. 자, 23데미지까지 넣을 수 있거든요. 자, 여기서 무가옥 들어오. 어! 우와, 이거 뽑나요? 와! 이야, 이걸 뽑았어요, 카이란. 이제 계산해야 돼요. 계산 안 됐으면은 위험한데. 계산했겠죠, 지금 무가옥 땡인데. 야, 여기서 무가옥 기가 막히게 뽑아내면서 이겼어요. 자, 미러전은 다 이깁니다. 야, 카이란 엄청납니다. 4대 1까지. 아, 4대 1. 아, 5대1이죠, 이제. 야, 카이라. 이걸 눈 판단이. 야, 이걸 정찰병이. 와. 야, 정찰병이 아니었어요. 혼자서 무가옥입니다. 다 썰고 다닙니다. 네. 무가올 3승. 와, 엄청나요, 지금. 네, 기세 좋습니다. 아.